70장 피난처 있으니.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사라는 아주 짧은 시로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웃으리로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히브리 언어 속에는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의 그 냉소적인 웃음이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웃음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은 이런 이삭의 탄생의 기적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은 그 계획 안에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뜻에 맞추고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장면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금세 자라서 젖을 떼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젖을 떼는 세 살 무렵에 아주 큰 잔치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라와 하갈의 오랜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리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단어가 19장에서는 롯의 사위들이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희롱하는 그런 행위, 그것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자녀가 없었던 사라를 멸시했던 그런 행동과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행동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자, 주인의 아들이 아들로서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자, 이에 사라는 분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사라는 아마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 이삭에게 주어져야 할 그 장자권의 위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표현 속에는요, 아주 강한 경계심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정과 그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명확하게 그들과 자신과 이삭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직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들과 깊은 가족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이와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라의 말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난 씨를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지요.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게보다는 당신에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심각하게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인내와 순종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는 우리에게 은혜이며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가 성취되는 축제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그의 고향인 애굽으로 방향을 잡고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난을 당한 것이죠. 결국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동네는 우물이 7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탈진한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차마 보지 못한 그녀는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이 단어는요, 소리 높여 울다라는 아주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이스마엘의 마지막 혼신의 그 부르심을 들으신 것이죠. 또한 그 죽음에 직면했던 그 미약한 자를 살리시고 또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언약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언약은 이 사라가 세웠던 인간적인 계획과는 그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겨짐을 받느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즉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요, 본부인과 첩의 아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그의 구원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라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언약을 믿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함께 사람을 사랑하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삭에게서 난 자식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 또한 다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 각각 생각해보면 모두 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시에 이방 민족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은 그들도 이 세상 모두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과 함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HS222 그 비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또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가치를 실천해내며 복음과 사랑으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명 가운데 불러진 것을 또한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